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전래동화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일차례는 두구두구두구두 은혜 갚은 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한 선비가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르르 어디선가 새의 울음소리가 그려왔어요. 선비는 달려와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한 마리 새끼를 잡아먹는 거란 거예요. 하는 것이 보였어요. 에잇! 이런 유물. 선비는 동방에게 힘껏 던졌어요. 유령이는 떨어뜨렸어요. 선비 덕분에 어미끼는 무사하게 새끼를 구할 수 있었지요.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선비는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한 초가 집에서 이르자 선비는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어요. 여보시오, 하룻밤 묵게 해주시오. 그러자 흰옷 입는 여자가 나와 말했어요. 그럼 하룻밤만 묵어가세요. 방 들어온 선비는 금세 골아 떨어졌어요. 잠이 곧이 자던 선비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꼈어요. 눈을 떠보니 글쎄 웬일이에요? 커다란 구렁이가 한 마리 선비를 보니 칭칭 덮고 있는 거예요. 구렁이가 말했어요. 쉿, 내가 내 남편을 죽였지? 네, 이마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 때문에 구렁이는 선비를 몸이 더 세게 졸았어요. 어린 깽 고요하면 어쩔 수 없어. 하늘이 뜨시 캐캐 어린 깽 고요하면 어쩔 수 없었어. 하늘이 뜨시였단 말이야. 선비가 외쳤어요. 오호, 좋아. 내 목숨도 하늘이 뜨시지. 살펴보자. 새벽이 오기 전에 종이 울리면 내가 살 것이고 종이 울리지 않으면 내가 죽일 것이다. 고랑이는 선비를 방에 가두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아이고, 난 이게 죽었구나. 새벽이 아닌데 어떻게 졸리게 울린단 말이야? 그래서 새벽이 밝아 또다시 고랑이가 나타나 선비들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땡, 땡, 땡. 멀리서 종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씨, 분하다. 남편이 원수들이 못 갚으다니. 그리고 스스로 살아버렸어요. 이상하다. 새벽도 아닌데 어떻게 종이 울렸지? 선비는 황급히 종이 울리는 곳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제 선비가 구해줬던 새끼 깽이 어미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묵 깽는 선비리 은혜를 갚으라고 몸을 던져 종이 친것 같지요. 나 때문에 어미 깽이 죽었구나. 선비는 이미 깽이 잘 묻어주고 표현을 고마워하며 살았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선녀와 나무꾼. 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라고 있었는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벗떡 뛰어다닌 거예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라고 해요. 살려주세요. 나무꾼이 재빨리 사슴을 숨겨주었지요. 잠시 후 사냥꾼이 달려와 물었어요. 이곳에 지나간 줄 사슴 못 봤어? 아, 그 사슴 벽돌로 갔는데요. 사냥꾼이 나무꾼이 기다린 쪽으로 황급히 달려갔지요. 조용히 숨어있던 사슴은 나와 나무 깽이한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보름달이 뜨면 갑자기 성녀들이 목을 하러 와요. 그때 성녀의 오나물 벌이 숨겨서 성녀님과 함께 하세요. 단 아이 셋이 날 때까지 절대 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보름달이 뜬 날, 남꾼은 사슴에게 알려준 골짜기를 갈아보았어요.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물들이 목을 하고 있었어요. 우와, 사슴이 말한 대로 진짜였구나. 남꾼은 새금새금 다가와 선녀의 옷을 몰래 숨겼어요. 선녀는 남꾼과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선녀는 보름달 만뜨만 하늘에 날아 그리하며 울었지요. 아니, 여기다. 노국을 마친 친구들은 모두 옷을 입고 하늘 날라고 올라갔어요. 옷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나무꾼은 선녀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선녀가 나무꾼은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선녀는 보름달이 뜨면 하늘나라의 그리움을 울었지요. 마음은 약해진 나무꾼은 날개의 옷을 꺼내 주며 말했어요. 이 옷을 보여줄 테니 이제 울지 마세요. 그러던 갑자기 선녀가 날개 옷을 입고 첫째는 오른팔, 둘째는 왼팔에 앉은 채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보, 내 아들아. 나무꾼이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날개 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한 사슴이 말이 생각했어요. 나무꾼이 울고 있을 때 사슴이 다가왔어요. 나무꾼님, 울지 마세요. 나를 지고 남은 골짜기에 또 가보세요. 하늘에서 묶인 노래바퀴가 내려올 거예요. 그것 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날이 저물자 나무꾼은 골짜기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노래바퀴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덕분에 노래바퀴 타고 하늘나라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싶었던 한 가족을 만나러 말이에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전래 동화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